한때 유행처럼 떠돌던 욜로와 플렉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진 소비 문화인데요.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파이어족. 여러분은 혹시 파이어족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40대 이전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다는 30대 직장인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파이어족으로 산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0%는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80%? 제 교통비나 뭐 이런 거 제외하고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를 이제 용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고 원래 막 사람에 되게 신경 쓰고 그랬었거든요. 인간관계 그런 거에 대한 잡념도 사라지고 안 만나다 보니까 소득은 좀 늘리고 소비는 좀 많이 줄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고 싶다.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꼭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파이어족한테 은퇴의 의미는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상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제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로 월급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제가 일정분 받아서 매월 그걸로 제가 생활을 하는 거죠.